현명하게 의약품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 이름을 알 수 없는 약 관리법입니다. 약 성분은 물론 언제 어느 때 처방받았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색색의 약들. 그냥 먹자니 찜찜하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깝죠잉. 포장이 닳거나 영어로 되어 있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약은 가까운 약국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또 약의 이름은 알지만 용도를 모를 경우 굳이 약국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약품 정보 시스템이나 대한민국 의약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약의 용도와 부작용 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의약품 관리하는 두 번째 방법, 유통기한 지난 소화제 관리법입니다. 소화제, 감기약 등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한 일반 의약품, 혹시 상비약으로 챙겨놓고 드시나요? 이때 꼭 확인할 것이 있었으니 바로 유통기한인데요. 약도 상할 수 있다는 사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분자 구조가 변해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고열이나 피부 발진, 또는 소화기계 부작용으로 인한 구역이나 구토가 나거나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럽과 같은 액상의약품의 경우 세균이 번식하여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열 시럽이나 물약의 유통기한은 개봉 후 2개월에서 3개월, 포장된 알약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고요. 한 번 개봉한 연고는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봉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유통기한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제된 가루약의 경우 알약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편인데요. 특성상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조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색깔이 변하거나 굳었다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현명하게 의약품 관리하는 세 번째 방법, 남은 상비약 폐기 관리법입니다. 오래된 약, 유통기한을 모르는 약은 버리는 게 상책. 하지만 무턱대고 휴지통에 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화학 물질로 된 약을 함부로 버릴 경우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4대강 수질 검사에서 항생제와 호르몬제 등의 약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 바로 쓰고 남은 약을 함부로 버렸기 때문이죠. 특히 실험류의 경우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면 하천의 부영향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는 수생생물의 기이한 성장을 유발함은 물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버릴 땐 반드시 가까운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는데요. 먹는 약은 처방전에 맞게 복용하고 남은 약은 올바르게 폐기 처분해 건강과 환경 동시에 지키는 현명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